가깝게 지키냐? 요게 말이죠, 신상인데요. 바로 새로 나온 카메라죠. 지금 막 뜯어가지고 충전 물려놓고 찍고 있어요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오늘은 보자. 이런 패션은 말이죠, 집에서 입는 옷인데 여기서는 모텔이에요. 으쌰. 지금 이 렌즈가 뭐야, 70-350 요 렌즈인데 무지하게 땡기시네요. 조그만한 바디에다가 요걸 물렸더니 옆모습을 보여주자니 이거 보여줄 수 없고 이거 어떡하나. 다시 이야. 자, 오디오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오디오를 지금 여기 70mm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. 제가 걸으면 몇 발자국이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이번에는 20mm 08렌즈를 꼈는데요. 오늘은 뭐 아직 그냥 모텔에서 내가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. 야! 귀엽네! 요게 지금 얼굴이 뽀사시해지는 그 샷이 있어요. 피부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ZV-1에도 있었는데 요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간초 마이크 테스트예요. 지금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. 요 티셔츠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운동할 때 정말 없어 보이는 거를 더 없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요 패션은 진짜 어딜 가도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?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전원 버튼, 그리고 보시면 줌 당기는 거 있고 이거는 E10 ZV-E10. 미팅하려고 점심 먹으려고 여기 묵집에 왔고요. 옛날 묵집인데요. 뭐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옛날 묵집이겠죠. 자, 이것이 묵밥이다. 묵밥입니다. 밥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, 밥이? 아니요, 안 들어가 있어요. 따로 주신. 아, 기존에 먹던 묵밥이 아닌데. 김밥. 카메라 리뷰라 또 여러분 찍어놔야 또 사람들이 보고 저는 이 목소리도 다 들어갑니다. 자, 묵밥집에서 먹는 파전. 렌즈 조리가 번들 렌즈를 갖고 그지같이 나와요.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? 이런 거라도 뭐 잘 찍으면 되는데 어우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. 소리가 너무 잘 빨리는 거. 와. 모습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. 길이 다 나오고 이게 어디다 대도 저런 조각 다 나오고. 네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랑 그 다음에 저기 1층에 식당이 있는데 이쪽에 테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저 건물에 네 저쪽 건물에 수동에 커피 같이 아이팝 네 뜨거운 아 대표는 지금 핸드헬드예요. 핸드헬드 걸으면서 찍고 있는데 마치 짐벌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죠? 예, 흔들렸다.
이 얼마만의 느낌은 대자연의 경치인가. 예. 여기는 밀양이에요, 밀양. 대구가 아니라 대구에서 밀양으로 왔는데요. 유후. 아이고. 아, 아까 렌즈를 다시 한번 걸어봅시다. 짐벌 없이 핸들드로만 걸을 때 이렇게 나오죠. 손떨림이 뭐 잡아주고는 있지만 제가 워낙 잘 집으니까. 이건 한번 봐도 렌즈를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요. 기본 렌즈는 기본만 하기 때문에 뭘 찍는 것보다는 약간 그 담는다. 뭐 그냥 뭐 평범한 거. 뭐 그냥. 미랑이 지금 왔는데 마이크 소리가 이거 아직 그때 오늘 올라가려면 또 어우. 요즘 애들은 모르는 사회, 도덕, 체육, 바른 생활, 아름다운 생활. 야, 야, 진짜 복원해 줘. 야, 체육이 분역이라고 했는데. 와, 시원하다. 아, 몰랐네. 야, 좋구나. 가볍게 들고 다니는 이 녀석. 몸은 멀쩡한데 제가 갔다 온 지역에 누가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. 그래갖고 검사 받으라고 그래갖고 지금. 자, 선별 진료소에 왔는데 어우,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군요. 코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어우, 입이랑 코에다가 확 들어옵니다. 아, 여기 기분이 뭐 끝났으니까. 아, 밤새냐 너? 아니요, 지금 자동 4시간 넘나? 이게 나디 문제가 렌즈 문제였어. 안녕하세요. 이 새끼 계속 나와 이거. 야, 진짜 편하다 편해.
와 연예인이다 얼굴 없는 와 가수 아니에요 가수?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 제자 녀석이 뮤직비디오를 찍는데요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수천 번을 들었는데 가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너쪼너쭈구너쭈구 너를 위해서 거기까지 알아먹겠는데 모르겠어요 이 나이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랩이란 건 참 어렵네요 자 저는 지금 소니 ZV-10을 갖고 찍고 있는데 지금 좀 비슷한데 얘가 아직도 약해 오 제자 녀석은 지금 레드 갖고 찍고 있어요 제 카메라인데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지금 이렇게 조명 감독도 오늘 오고 아주 그냥 나는 방에서 ZV-10 편집이나 해야겠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편집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편집을 이 얼마만에 편집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삶의 어떤 나열 네 그렇게 했는데 이 ZV-10을 사실 이제 총평을 한번 드리면은 어차피 이런 카메라들은 살 사람은 사고 또 안 살 사람은 안 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6400 그리고 6500 6600 뭐 6300까지 치면은 요거를 살 만한 이유는 뭐 좀 더 작아졌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티가 나겠습니까? 그죠? 네 근데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이트를 산 이유는 제가 백시라서 뭐 그런 건 아니고 화이트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 다른 기종들 6400 그 6500 뭐 6000대 그 라인은 검은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ZV-10을 만약에 검은색을 사면 멀리서 보면 그냥 똑같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화이트 컬러인데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어, 저거 ZV-1인가? 라고 하는데 렌즈를 교체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, 뭐야 저거 카메라? 네 티가 확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로 샀는데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는 카메라는 이제 FX3랑 S3 뭐 그렇게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데 화질 차이는 뭐 나요 뭐 심하게 나요 여러분들이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이게 10비트하고 8비트하고 아무래도 그 차이가 있고 또 뭐 컬러나 뭐 렌즈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화질로 봤는가 이것을 뭐 어떤 영상을 왜 봤는가 궁금하니까 보셨겠죠 근데 카메라가 지금도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바로 E10 네 발음이 참 어렵네요 E10이라고 하면 ZV-10에다가 탑론의 1728 렌즈를 지금 끼고 무선 와이어리스를 지금 여기 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살 시즌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행을 못 가니까 사실 카메라 살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와중에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카메라 작은 소형 카메라가 좋은 점은 일단 마음의 짐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카메라가 좀 크면 들고 다니면서 뭔가 되게 막 부담스럽고 뭔가 막 잘 찍어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카메라들은 그냥 진짜 막 찍는 거예요 막 찍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일상 담는 거 뭐 렌즈도 물론 뭐 번들 렌즈 뭐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네 그냥 끼고 막 찍는 거예요 뭐 색 보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본으로 찍고 담고 뭐 노출이 나가면 어떻고 뭐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록을 담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카메라니까 뭐 캐논 쓰시는 분들은 캐논이 좋다 그러면 캐논 사시면 되고 뭐 나는 소니가 좋다 그러면 소니 사시면 돼요 뭘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갖고 다니면서 막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서는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단점 얘기하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AF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USB-C 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변했기 때문에 뭐 어딜 가든지 간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도 넓어졌고 그리고 마이크 단자도 있고
헤드폰 단자가 달려 있어갖고 마이크 수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은지 따로 뭐 장비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뭐 그리고 뭐 뭐가 있더라. 아, FX3 같이 줌 버튼이 있어가지고 줌인 줌아웃 여기 있어가지고 일반 렌즈 단렌즈를 쓰더라도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요러면 화각이 좀 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. 17mm인데 1.5배 크기의 줌 크롭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진짜 제가 너무 좋은 기능이라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예전에 이게 전원 버튼이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줌인 버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가 있냐. 제가 지금 한 3일 써봤는데 또 뭐가 장점이냐. 뭐 장점. 네. 사서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뭐 가서 만져보고 뭐 백날 막 고민해봤자 내거 아닌 이상 마음에 들지가 않은데 사버리면요 내게 딱 되잖아요.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. 뭐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렌즈 시그마 1.4 렌즈가 있어요. 16mm 뭐 30mm 이런 렌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끼면 좀 이제 뽀사시하게 나오니까 뭐 이 기능이 있잖아요. 그 뽀사시 기능, 흐리기 기능 요게 이제 있는데 요 흐리기 기능이 지금 제가 껐다가 켰다가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죠? 요게 이제 조리개 값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게 이제 심도가 좀 낮은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돈 드니까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를 하는데 꼭 목적을 두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뭐 내 그냥 발걸음 어디 여행지 다닐 때 스마트폰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분들은 ZV-E10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ZV-1에 비해서 뭐 차이점, 좋은 점은 뭐냐면 ZV-1은 렌즈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해갖고 쓸 수 있지만 요거는 주머니에서 넣었다 뺐다 하기에는 약간 좀 큰 사이즈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렌즈 교체형이다 보니까 추가로 아마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약간의 내 영상을 렌즈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화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, 좀 더 뭔가 심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지는 ZV-E10이 맞는 거고요. 그리고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막 찍을래, 나는 렌즈 그냥 교체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ZV-1 이거 사시면 좋아요. 아마 지금 중고나라에 ZV-1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나올 텐데 뭐 그런 거 또 얻으실 분들은 얻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요거 잘 갖고 다니면서 아마 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리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뭐 정말 형편없어요. 근데 그냥 제가 써보고 느끼는 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또 말을 못 끊겠네요. 그냥 고민은 역시나 또 그 고민은 질러야 또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 뭐 바꾸시겠다 사실 분들이 있으면은 굳이 돈을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참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좀 기분 전환하시고 뭔가 좀 카메라로 내가 좀 뭔가 찍어보겠다 기본 타 정도는 준 성능을 하든 뭐 돈값 뭐랄까 성능 AF 일단 AF 기가 막히고 배터리 좀 더 길어졌고 지금도 배터리 뭐 발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온도 조절 그 기능도 있으니까 좀 오래 찍힐 것 같아요. 무한대로 메모리만 뭐 지원된다면은 그냥 뭐 USB 꼽은 다음에 그냥 쫙쫙 찍으면은 또 길게 찍은데 그 테스트를 안 해봤네요. 나중에 그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뭐 정아 너무 오랜만에 지금 카메라 앞에서니까 되게 어색하고 영상 자주 올려야 되는데 그 생업에 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짬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ZV-E10 궁금하신 분들이 뭐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좀 어떤지 뭐 제가 말로 다룰 수 있는 댓글은 여러분들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그럼 또 조만간 또 영상 뭐 다른 거 다 하고 또 재밌는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가 많이 빠졌는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. 가볍다 가벼워. 이걸 딱 해가지고 안녕.